안녕하십니까. 리눅스 환경 사이버 보안 관제 오픈소스를 소개하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된 홍성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리눅스 환경 사이버 보안 관제 오픈소스인 시큐리티 어니언과 그 안에 내재된 스구일이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사이버 보안 관제를 할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1번 강의에서는 그 전에 정보보안 이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왜 사이버 보안 관제가 필요한가,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큐리티 모니터링에 대해서 개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직접 툴을 사용하기 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할 물건은 이번 강의는 없고, 이번 강의에서는 시큐리티 어니언 ISO 파일을 통해서 버추얼 머신을 띄워야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다시 2번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보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보안이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관련된 모든 IT 자원들에 대해서 위조와 변조, 유출, 훼손 등과 같은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보 기반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예방하지 못했을 경우 그 공격을 어떻게 탐지하고 그 공격에 대한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 보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 보호에는 3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정보 보호 3원칙은 사이버 보안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정보가 생성되어 소멸되기 전까지 전체 주기에 대해서 확보해야 하는 세 가지 원칙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Confidentiality, 기밀성, Integrity, 무결성, Availability, 가용성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합니다. 우선 기밀성, Confidentiality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밀성은 객체를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원칙입니다. 사용을 승인받은 사람만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을 뜻하며 가장 일반적인 보안 개념으로서 대상에 대한 접근 권한, 즉 자물쇠를 잠궈놓고 열쇠가 있는 사람들만 열쇠를 열수 있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보안 개념이기 때문에 기밀성에 집중된 보안 장치들이 굉장히 많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패스워드입니다. 이 기밀성에 대한 위협 요소로는 도청, 사회공학적 기법, 정보 취급자의 부주의 및 실수로 인한 권한정보 실수들로 인한 열람 가능성 등이 존재합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접근 제어, 암호화, 정보 취급 교육 훈련 등 인가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밀성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인테그리티, 무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결성은 객체의 진실성 및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오직 인가된 사람만 이를 변경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기밀성의 장치인 접근 권한이 적절한 것인지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도구로, 예를 들어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접근 권한, 즉 기밀성을 뜻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열쇠가 적절한 것인지 확인해 주는 것은 인증 과정에 개입해서 적절한 인증서인지 검증하고 관리하는 인증 기관이 되겠고요. 이런 인증 시스템 자체가 기밀성을 보장하는 키를 조작되지는 않았는지, 안전한 키가 맞는지, 인가된 사람 본인의 키가 맞는지 확인해 주는 인증 시스템 자체를 무결성을 위한 장치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협 요소로는 정보의 저장, 전송 및 처리 과정에 존재할 수 있으며, 불법적 정보 변경, 운영 체제 변경 등이 위험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는 접근 통제, 인증, 침입 탐지, 해시 검증 등 기밀성과 가용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변경되진 않았는가,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용성은 자격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순조롭게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얽히고 설킨 보안 장치가 있음에도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때에 적절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하며, 정보 사용이 곧 돈이 되는 세상에서 정보의 가용성을 훼손하는 위협이 있으면 이를 지키려는 노력도 분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용성의 대표적인 침해 요소가 바로 디도스 공격인데요. 디도스 공격은 Denial,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라고 해서 분산형으로 서비스를 죽이기 위한 패킷 공격을 얘기합니다. 시스템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용성과 전면으로 대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장해서 위험 요소로는 객체 파괴, 객체의 과다한 사용, 자원의 과소한 배당, 부적절한 보안 정책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성능 및 트래픽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 시스템을 이중화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다운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그 다음에 캐시 및 중간 공급 시스템을 운영해서 중간에 어느 한 단이 죽더라도 상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병렬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보호 3원칙의 다음으로 정보보안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안 공격, 보안 기법, 보안 서비스 등이 존재합니다. 보안 공격은 조직이 소유한 정보의 안전성을 손상시키는 재반행위, 보안 기법은 보안 공격을 탐지,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한 재반 기법, 보안 서비스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서비스로서 보안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보안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공격에는 소극적인 공격과 적극적인 공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공격은 가로채기, 도청, 감시 등의 직접적인 변화가 없는 공격을 말합니다.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공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공격은 신분을 위장하고 메시지를 열람하는 것에 넘어선 불법적인 수정, 그 다음에 서비스를 다운시키기 위한 도스 공격 등 특정 목표물을 대상으로 무력화, 성능 저하를 유발하는 등의 공격들을 말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격 여부 확인이 획기적으로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하지만 이는 예방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모든 통신 설비 및 경로를 항상 물리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을 탐지하고 공격으로부터의 지연되는 상황으로부터 재빠른 복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보안 기법으로는 암호화, 전자서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기 어려운 형태, 읽기 어려운 형태로 암호화를 수행하거나 해당 데이터가 소유자가 생성한 것이 맞고 중간에 가로채거나 수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서명 기법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CIA에 앞서 말씀드린 정보보호 3원칙에 초점을 둔 부인방지, 접근제어,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등이 요소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CIA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방해, 가로채기, 불법 수정, 위조 등이 있습니다. 방해는 시스템의 일부가 파괴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당 시스템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접근 가능성을 낮추고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것에 대한 이미지로서 가용성을 침해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로채기는 비인가자들의 불법적인 접근을 말합니다. 들으면 안 되는 통화 내용을 도청한다거나 저작권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복제하는 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 정보를 가로채는 것을 말하며, 이는 들으면 안 되는 비밀 정보를 듣는다는 점에서 기밀성을 침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수정은 비인가자들의 불법적인 접근 및 불법적인 변경을 들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메시지를 도청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직접 수정을 하는 것을 예시로 들수 있는데, 이 메시지가
보낸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닌 중간에 수정되어서 변경이 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무결성을 침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인가자들의 시스템과 파일 등에 대한 위조를 수행하는 것을 위조라고 하며, 이런 시스템 파일 값들을 변경하고 위조된 메시지를 삽입하고 파일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나 레코드를 추가함으로써 무결성을 침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적인 공격을 식별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무결성 침해, 기밀성 침해, 가용성 침해 등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기 어렵게,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가를 알기 어렵게, 어떠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기 어렵게 하기 위한 암호화를 말해보겠습니다. 암호화는 현재 사용되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시스템은 정보보안 측면에서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지 못하다는 관점에서 개인정보 및 비밀정보, 축적기술 및 산업기밀, 정보 교환 및 사업행위 정보, 지적재산권 등의 사이버 공간상의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 기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대칭키 혹은 비대칭키 암호화로 활용 예시를 들수 있는데, 대칭키는 송신자와 수신사 이 둘이 같은 키를 이용해서 암 복구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호의 키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활용하는 것을 뜻하고, 비대칭키는 이러한 대칭키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없다는 환경이 전제가 되는 상황에서 양측이 다른 키를 사용했을 때 암복화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암호화에는 6가지 주요 피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키르기오프스의 6가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부터 암호 시스템은 수학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암호 시스템의 비밀성을 보장해서는 안 되며 적에게 노출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암호 시스템, 암호화 알고리즘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는 노트나 이런 곳에 적지 않고 시큐어한 채널을 통해 안전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며, 사용자들이 원할 때 유동적으로 변경이 되거나 수정이 될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전자적 통신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함으로써 오프라인 상황에서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동이 가능해야 하고, 암호 시스템의 사용과 기능 보장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1대1로도 암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어진 환경 또는 다양한 환경 내에서도 사용이 용이해야 하며, 사용자가 많은 규칙을 알고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을 해야 합니다. 이 여섯 가지 주요 피처들 중에서 두 번째를 보아야 합니다. 암호 시스템의 비밀성, 암호 시스템 자체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키로서 암호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암호 시스템, 암호화의 개념은 키의 비밀성에 이 암호 시스템의 안전성을 의존하고 있고, 암호 알고리즘은 공개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암호 시스템 전체를 장기적으로 비밀스럽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수 있고,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공격, 즉 우리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잘 작동하는지, 데이터들이 잘 오고 가는지, 데이터를 도청하는 사람은 없는지를 고민하는 것에 더해서 내가 들고 있는 키, 누군가 빼가지는 않는지, 이 키에 대한 것도 식별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직접적인 공격을 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키의 안전성 또한 식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사이버 보안 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